무슨 말 아시라이프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른 슬래시입니다. 이른 슬래시인데 역사가 있어요. 10년 넘은 차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명차죠. 굉장히 바란스 좋고 차가 잘 굴러가는 차긴 하지만, 자, 일단은 이제 기본적인 나온 태생. 태생이 알테아 나올 때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똑 부러지겠죠, 어딘가가. 자, 브러쉬했을 때 부러지는데 얘를 이제 메탈로 이렇게 선생님께서 교체했어요. 강한 걸로. 자, 근데 이게 부르다 보면은 어디가 또 빠지거나 부러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회원님께서는, 야, 여기 메탈이 여기 빠졌네, 여기. 이게 지금. 그쵸? 물론 약하진 않겠지만, 요 빠지고 부러진 부분에 대해서, 자, M, 유튜브 보면서 M5903. M5903으로. M5903번으로 지금 업그레이드 했어요. 지금 메탈로. 얘는 지금 일단 두툼하니, 좀 두껍기도 하고요. 좀 두껍고, 그 다음에 샤프트 같은 것도, 좀 불었다는 이런 얘기는 없었어요, 한 번도. 그 이유는 뭐냐면, 얘는 이미 M이라는 차에다가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얘하고 달라. 얘는 보시면은 좀 이렇게 열처리를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M이라는 차는 좀 시커매가지고 열처리 좀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반대쪽 조인트가 있는데, 조인트는, M5904. M5904랑 M5903. 03번하고 04번하고 조합으로 인해가지고, 이 조인트가 또 커브를 이렇게 이용해서, 여기 나사가 있거든요. 나사로 조여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른 슬래시를 가지고 계신 분한테 이 동생이 아주 중요한 동생 같습니다. 자, 유니버셜과, 자, 조인트, 자, CNC 스틸입니다. 열처리한 CNC 스틸로 해가지고, 이걸로 드라이브 샤프트, 여기 조인트 컵까지 같이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에 이렇게 꽂아서 딱 들어맞죠. 그러니까 다 들어맞아요. 그냥 다. 자, 들어맞고, 조이시고, 자, 오케이. 그 다음에 바퀴를 이제 조이면 되겠죠. 바퀴를 이렇게 조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이시고, 자, 너트를 조이시면 마무리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듯이 우리 반대쪽은 우리 회원님께서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일단은 되게 잘 굴러가요. 예, 유격도 크게 없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지금 동영상의 중요 포인트는 5903번하고 5904번을 꼭 그 슬래시 회원님들한테는 이런 플라스틱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된데 부러지는 거는 꼭 이쪽 열처리된 우리 MU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MU 제품 M9503, 904 아래도 동영상 업로드 할게요. 오케이. 자, 우리 회원님 반대쪽 한번 해보세요.